극우 인터넷 사이트 일베에 서울의 한 예고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겠다는 글이 게시돼 학교가 폐쇄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오늘 오후 글을 올린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1시쯤 극우 인터넷 사이트 일간 베스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39살 신용불량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성은 빚만 많고 인생이 재미가 없다면서 서울에 있는 A예고 정문에서 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범행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적은 이 게시물은 인터넷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작성자는 곧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당 학교 학생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 올린 사람이 되게 이상한 것 같고 학교에 늦게 갈 때 되게 걱정이 됐어요.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안전을 당부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모레까지 학교 시설을 폐쇄한다고 공지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계약인데 계약일 이전까지는 학생들이 가급적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경찰은 IP 추적을 통해 오늘 오후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게시글 작성자 33살 홍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주문하신 상태에서 했다. 나머지 부분은 전달을 해갖고 왔기 때문에 저도 할 거예요. 일정한 직업이 없는 홍 씨는 자신이 글을 올린 것은 맞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길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